돈을 많이 할 때는 많이 벌었었잖아. 벌었을 때도 있어. 네. 벌었는데 다 흘러나갔지. 예. 아이고. 한숨, 아저씨도 한숨만 나온다. 왜요? 그래도 저 사장님보다 낫네. 혼자 사셔? 예. 똑같이 혼자 사셔? 예. 다 왜 일부 정도 못 하셨어? 그 농장에다가 라는 거 된 건데. 농장에다가? 예. IMF 때 그렇게 된 건데. 아이고. 혼자 외로우시겠네. 예. 아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고생도 많이 하셨네. 이별은 언제 하셨대? 이별이요? 그 저기 이혼이요? 네. 그때 IMF 때. IMF 때 이혼하신 거야? 네. 아이고. 그때 죽을 거를 그래도 살으셨네. 죽을 거를 몇 번 넘겼어요. 죽을 거를 지금 몇 번 넘기셨다고 그래. 네. IMF 때. 그때 이렇게 그때 한번 주저앉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드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 일어나기 힘들다고 그래. 저기 걔도 억지로 그 지금 사는 게 없이 그냥 어떻게 살아왔나 몰라. 지금 사시는 게. 네. 지금 그렇다고 그래. 올해 사장님은 내년부터 조금 다시 일어나시겠네. 올해까지 몸 조심하세요. 원래 우리 소띠들은 올해 몸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그 손가락도 잘리고 그랬어요. 예, 일하다가 예.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40, 50일 정도, 두 달 정도 됐겠네. 두 달. 올해는 이별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몸도 다치고, 몸도 아프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고생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좀 일어나시네. 내년부터 일어나셔서 힘을 내세요. 그러셔야지, 저가지. 근데 올해는 몸을 많이 챙기셔야 돼. 올해까지요? 예. 올해까지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십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온 게 아깝시잖아. 그치?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마음 먹고선 사세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이 좀 하나하나 일이 풀릴 거예요. 올 가을, 늦가을부터 아마 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사세요. 그 여태까지 또 돈도 내 돈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많이 지금 이렇게 힘드신 거 보니까 그래도 죽지 못해 살으셨어. 그리고 군대다가 또 이혼까지 하시고 그랬으니까 더 힘드셨지. 아이고. 근데 IMF 때 그때 좋았다고 같이 극복해 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셨어? 그거야 뭐 참 트러블가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 이게 사람이 돈 있다가 없으니까. 네, 이게 자꾸만 이게 드니까는 작은 트러블가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모든 게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도 어떤 부부들은 그냥 그걸 극복하고 나가시는데 또 안 맞으셨어. 사는 게 또 사시는 게 그러셨다 그래. 또 내가 봤을 때 사장님 또 욱하는 성질도 있어. 그렇죠.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가셨을 거야. 이혼하고 나가셨을 거야. 그때는 사장님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경매에 넘어가는데 뭐 사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네. 후임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약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죽을 거 명기셨다 그래. 네. 죽지 못해 사셨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어?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가 해서. 미래가 뭐 궁금하셨어? 네, 여자들도 그렇고 혼자 이게 혼자 살다 보니 이게 적적하더라고 이게. 네. 어떻게 나오나 해서요.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조금씩 좀 피기 시작해요. 근데 사장님은 여자는 아마 저가실 거예요. 올 꽃피는 3, 4월이면 생겨요. 맘만 먹으면. 그 띠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띠가? 소띠 같으면 맞는 띠가 닭띠, 뱀띠예요. 질 맞는 띠가. 소띠하고 소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띠하고 소띠도 괜찮아요. 아... 동갑내기도 괜찮으세요. 12살 그러니까 띠 오빠인데 오빠하고. 12살 어리세요? 네.
그 그러면 49이야? 네. 아우, 똑같은 삼재끼리 또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은데. 아, 올해만 느끼. 네. 여자가 있으시네 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빠 동생 하면서 그냥 보지는 못하고. 네. 그냥 카톡만 하고 그래요. 이분도 많이 어려우시네. 아, 많이 힘드시네. 같은 소띠는 궁합을 또 저가니까 괜찮긴 괜찮아요. 아, 같은 궁합이라? 네. 이분도 좀 많이 힘들긴 힘들어요. 어. 스스로 만나시다가 사시는 거는 내년부터 사셔도 괜찮아요. 사는 거를? 네. 올해는 살지 마세요. 올해는 나가는 삼재에 둘이 부딪히세요, 또. 삼재이기 때문에. 여자분은 9수죠. 사장님은 61이죠. 근데 나가는 삼재 또 9세 여자가 많이 적을 하죠.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는 거는 내년에 사시는 거고, 이제 올해는 스스로 만나다가 하셔도 괜찮죠. 사장님은 생일 지나도 또 괜찮으니까. 생일만 지나면? 네. 근데 이거 개띠하고도 한번 해봤걸랑요. 개띠하고는. 안 맞죠. 예. 안 맞을 거예요. 아우, 너무 안 맞더라고. 예. 개띠하고는 안 맞죠. 개띠가 그냥 물어 뜯으라 그러지. 예, 예. 안 맞죠. 선생님이 제일 궁합이 맞는 게 뱀띠, 닭띠. 닭띠도 괜찮을 텐데요. 닭띠? 네. 닭띠가 이렇게 생각대로 와야죠. 그쵸. 근데 소띠도 괜찮아요. 닭띠, 저기 개띠하고 소띠를 본다 그러면 어때요? 닭띠하고 소띠요? 아니, 소띠하고 개띠하고 그 여자, 같은 여자를 봤을 때. 개띠하고 소띠하고요? 네. 소띠가 낫죠. 소띠가 나아요? 예. 선생님은 범띠도 괜찮아? 지금 얘가, 지금 얘는 얘기가 범띠래요. 아니, 저기 띠로는 범띠라 그러더라고. 근데 늦게, 1년 늦게 올렸다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아니, 소띠도 괜찮아요. 아, 또 범띠도, 범띠도 괜찮아요. 서포트를 해주죠. 그리고 저는 서포트를 해주면은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개띠랑 살아보는 게 막 이거 일어나질 못하게 해요. 자꾸만 누르죠. 예, 눌러. 예, 지서대면서 꽃자국 못해도 누르죠. 예. 개띠하고는 안 맞죠. 근데 원진살이죠. 원진살이죠. 그 속궁합이라 그래야죠. 그거는 그렇게 잘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속궁합만 잘 맞으면 뭐해? 그러게, 이게 그것도 속궁합이 한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사람이 좀 지켜주고 지켜주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형성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느낌. 그때는 원진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 사장님하고는 원진살이야. 자꾸 사장님을 길을 누르고 꺾어 놓으려고 그러죠. 꺾어서 그렇게 어떻게 그냥 어떻게 쪽팔려서 어떻게 해질 못하겠어요. 예. 그 아니, 나이 60이 넘었는데 그런 거 사업한다를 못하고. 안 되죠. 돈만 얘기하는 거, 돈만. 돈을 써도 표도 없어요. 자기 욕심만 차리죠. 네. 자기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사장님. 나가서는 돈 안 쓴다고 헛소리를 하고 그냥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요? 예. 그 나를 서포트를 잘 해주면은 나도 그 서포트 해주는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겠는데. 제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은, 저도 군생활 경호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운드로 이런 거를 잘, 소프트를 내가 잘 알아요, 그런 거를.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없더라고, 보면은. 선생님이 아마 서포트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소띠, 범띠. 아... 그리고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뱀띠, 이제 닭띠. 아, 소프트를 잘 해주는 범띠, 소띠구나. 선생님은 어느 정도 쉽게 얘기면 저 뱀띠 같은 소, 닭띠 같은 거 누를 수는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저 범띠는 레벨이 맞죠. 아... 레벨이 맞아서 선생님하고 이제 궁합이 맞는 거지. 근데 여복이 없어서 그래, 또.
그거는. 그 여복이 왜 이렇게 없어 그래? 눈이 더럽게 타고났나? 팔자 그러시 어떻게? 근데 올해까지 안 좋아요. 사장님이 솥뛰기 나가는 삼재. 올해까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올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세요. 아 올해는 올해 네. 내가 지금 그 뭐야 버스를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좀 할까 말해야 되나? 버스를 왜 사시게? 집 들어가서 그 어차피 직장은 다녀야 되잖아요. 직장 개념으로. 유동수는 있는데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별 재미를 못 보시는데. 고정 그랬기에는 한 500대 고정 수입 있는 거를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됐었으면 뭐 올해는 뭐 물건을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손해보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까지 그냥 월급쟁이 받으셔. 올해를? 예. 문서 같은 건 잡는 거는 괜찮은데 뭐 물건을 사는 거는 손해보셔. 물건은? 예. 손해보시니까 그냥 저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올해는 남의 집 생활하는 게 낫죠? 네. 남의 집 생활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내 몸을 좀 챙기세요. 올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초상집도 가지 마세요. 초상집 가시면 성모살이 껴서 아파요. 사장님이. 그래서 됐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누구 말로 들은 게는 그 삼재를 어머님이 다 안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거는 어머님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는 저 가신 거고 삼재는 안고 가시지는 않아요. 누가 그래? 삼재를 안고 가신다고. 누가 그래야 돼 또. 어떤 말이 맞는 건지는.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 되셨으니까 돌아가신 거고. 아니요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예, 사장님이 이제 또 올해 사장님이 사람 하나 나가야 될 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지. 상 복 입을 수전이라고. 사장님이 올해 복도 입어야 되고 몸도 아파야 되고 이렇게 나가거든. 올해까지 안 좋거든 사장님이. 올해까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올해 잘 져가고 삼재를 잘 이끌어 나가셔야 잘 풀어 나가셔야 돼. 그래야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사장님이 올해 이제 내가 복을 부모 아니면 자식 내가 복을 입는 수준이고 그리고 내 몸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는데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다 코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갖고서 딱 갖고는 나와 있어.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편하게 가신 거는 다행인 줄 아셔. 그러니까 좀 사장님이 올해는 그냥 대수 좀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일 벌리시면 안 돼요. 일을 벌리지 마시고 대수 좀 자제를 하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자를 얻어도 절대 돈은 풀지 마시고 움켜잡고 사셔야 돼. 사장님은 돈 없으면 쉼 없어. 사장님은 움켜잡고 지키셔야 돼. 그러게 개띠가 그러는 거 돈을 풀어야 자기가 있지. 그런데 아 풀어봤자 뭐 내가 무슨 뭐 서류가 뭐가 있어. 그 풀으면 자기는 도망가면 끝이고 그 짱구 짓은 안 한다고 저는. 그쵸. 사장님은 엄청 짧으신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저 근데 너무 요새는 또 저도 여자지만 그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뭐랄까 많이 돈 뜯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사람들은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네. 알고 잘 코치를 잘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올해는 사장님이 몸도 아파야 되고 복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돈을 뜯기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알고 계시잖아. 그럼 당하지 않으시면 되지. 근데 여자를 돈 뜯는 것도 지가 성실성욕 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하고 그치. 원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원하는 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몸을 파는 거고 자연적으로 사람이 서로 부부지간이면 서로 주고받고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걔때는 그 부모는.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방법을, 그런 방법을 택했느냐고. 사람이 우러나서 주는 거하고, 네가 치료해서 주는 거는, 네가 상대방, 나 같은 경우는 네가 몸을 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건 싫다. 그런 방식을 지금도 택하고 있어요. 근데 대개들 여자들은 그러잖아. 부모는 그 몸뚱이 아니 하나를 갖고 그냥 입주가리 먹으려고 다 처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냥 사장님은 여복이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실한 배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여복이 없으니까 그냥 내 팔자니 하고 사셔. 그리고 진실한 배필을 났을 때까지는 힘들어요. 네? 진실한 배필을 만나기는 힘들다고. 그렇죠. 사람이 어느 정도,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기초적인 게 있어야 여자도 만나는 거 그렇지. 그렇죠. 지금 형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는. 사장님은 여자를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나요, 사실은. 근데 진실한 배필을 나타나는 거는 내년이나 돼야 돼요. 그래, 여자들은 많았어요. 난 진짜 수도 없어요. 네. 여자들은. 근데 보면 한 그런 여자들만 갖고 또 그 여자 쪽에서도 아유 저 사람은 여자 있겠지라고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여자가 주위에 안 끊어지거든, 사장님은. 안 끊어져요, 보면. 안 끊어지는데 쓸데없는 여자들. 네. 별별이 없거든.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뜯어볼까 하고서 그런 여자를 막 꼬이거든. 그렇게 이상한 애들이 그런 애들한테 하도 딱 보면 저도 알아요. 너? 그래, 알았어. 나도 이용해 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여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여자들만 꼬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기가 있어갖고 그런데 꼬이나, 난 속으로. 왜 쓸데없는 것들만 자꾸만 꼬여. 여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복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니 하셔. 이 얘가 밑에 있는 애, 아까 얘기했던 소 때리는 여자가 한 6, 7년 전에 나랑 카톡을 했었어요. 했더니 네. 얘 걔 떠나고 나더니 또 얘가 또 오더라고요. 같이 소 때리면 괜찮아요. 같이 소 때리면. 그래, 알겠습니다. 끝났어요.